버릇이만 바꾸지만 이 그 아마추어 부분 있죠. 아마추어 맞네. 아마추어 부분에 이게 셀모토 오래되면은 브러쉬 말고요. 브러쉬를 보통 한 번을 교체를 하는 건데 여기 모토에 보면은 회전자 부분이 있죠. 정류자 요 부분 이거 아마추어라 하는 것 같던데 요 아마추어 부분도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교체를 안 해요. 모터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네. 자, 요 보시면 세로모터가 있죠. 오래 쓰다 보면은 보통은 쉽게는 이제 세로모터를 바꿀 때 이제 세로모터 힘이 없거나 이제 애가 좀 삐리하면은 브러쉬만 바꾸지만 이 그 아마추어 부분 있죠. 아마추어 맞네. 아마추어 부분에 이게 문제가 좀 오래 쓰다 보면은 마모도 마모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쇼트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모터에 스파크가 정말 많이 일고 모터가 힘이 없다 브러쉬를 바꿨는데 그러면은 브러쉬 문제가 아니고 아마추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부분을 교체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교체를 하기보다는 모터를 하나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으니까요. 요 부분 이거는 선반으로 밀고 이제 절연 부분 다시 해야 되니까 아무튼 간혹 가다가 모터가 고장 코멧 스타터도 그런데 모터가 쓰다 보면은 힘도 없고 억지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스파크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스타트 릴레이 많이 태워먹고 그런 경우 보면은 그냥 속 비우고 스타트 모터를 하나 사는 게 낫다. 예, 그게 제 결론입니다. 삽질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타트 모터 하나 사는 게 낫더라 입니다. 잘 돼요 통전이. 예, 일단은 꺼내가지고 여기 그 아마추어 부분 사포로 삭삭삭 밀어갖고 파츠 클리너 갖고 싹 닦아보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권선들 있죠. 그 에나멜선 감아놨는 것들이 에나멜이 녹아가지고 쇼트가 안에서 발생하면은 또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추어와 아마추어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갔는데 아마추어와 아마추어 요 사이에 이제 그 테스트기를 꼽아가지고 그 쇼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통전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꼭 멀쩡한 것 같은데 통전 테스트를 해보면은 특정 부분에서 쇼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 저도 셀모터 한 10번 이상 뜯고 삽질 해봤지만 셀모터를 재생을 맡기시면 차라리 나아요. 재생팀에 들고 와가 이거 재생해주이소 하면은 차라리 나은데 새거를 못 구하거나 새거가 너무 비싸면 재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생팀에 들고 와가 요거 그 에나멜선을 새걸로 다시 감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역시 덕드래곤님. 네. 아마추어서 다 되는 경우 스테이터선 그 코일선 에나멜선 나가는 경우 카본 찌꺼기 그죠. 이게 아마추어 사이사이에 카본 찌꺼기 끼어는 경우도 있으니까 칫솔질 삭삭삭 하고 이제 면이 거칠거나 새까맣게 뭔가 조금 끄슬리다 싶으면은 사포 갖고 삭삭삭 고운 사포 갖고 문 떼고 이러면은 얼추가 조금 나아지는데 애초에 맛이 간 거는 대부분 저는 그래요. 그 카본 브러쉬를 바꾸고 지랄 해봐도 결국은 이거더라고. 이유는 이제 그 내가 뭐 스테이터에 감아놨는 코일선 있죠 에나멜선 이걸 다시 감아야 될 것 같은 경우였습니다 저는. 예. 아 자석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힘없이 빌빌거리면서 돌면은 와다님 예 이거는 코일 다시 감아 봐야 될걸요 코일선을. 예 저는 그래가 저도 빌빌거리거나 힘차게 돌기는 도는데 애가 조금 저거한 거 본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추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멀티미터기 가지고 통전되면은 버저 울리잖아 삐 소리 나는 그 모드로 해갖고 요 아마추어 사이사이 있죠 요거 요거 길쭉한 거 요 사이사이에 찝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두 개가 쇼트가 났더라고. 두 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속 피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참 날려버렸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죠. 네, 오늘 갑자기 기계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비한 증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 그건 뭐 와다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재생집에 들고 가가지고 한번 봐달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근데 중국산 제품이 나온다면은 재생하면은 중국산 제품보단 가격이 비쌀 거야. 셀 힘차게 안 돌면 일단은 망치 갖고 두드리 패보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니까 단기통 또는 2기통 바이크들이 스타트 모터가 토크가 좀 센 녀석들이 들어가고 4기통 바이크들은 스타트 모터가
그 토크보다 회전수가 높은 아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달라요. 스타트 모터 크기부터 다르다. TL1000이랑 R1000이랑 비교했을 때 TL1000에 딱 절반밖에 안 돼. R1000,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가. 필요한 배터리 용량도 이제 그 R1000은 한 6A면 크랭킹이 되는데 TL은 이제 10A짜리 배터리는 돼야 크랭킹이 되고.